너무 배고프니까. 네. 그 다음에 술 한잔을 했는데, 그 다음에 이제 쓰러진 거죠, 거의. 집에 가서 완전히 거의 한 24시간 정도 쓰러져 있었어요. 잠자, 그냥 뻗어버렸어요. 너무 긴장을 해서, 힘들어서.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 여자친구가 연락이 엄청나게 왔었던 거예요. 근데 그걸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이해를 못 해주더라고요. 아, 여자친구가? 네, 여자친구가. 그런 부분에 있어서. 저는 정말로 그런 힘들게 이 방송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해준 거잖아요, 어떻게 보면. 자기를 너무 방치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자고 부분에서. 있었던 걸 안 믿고 누구랑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?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겠죠.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이런 만남 갖고 싶지 않다.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하루 지났는데 너무 그거를 거의 연락이 엄청나게 와 있었었거든요. 전화도 와 있고 문자도 와 있고 하니까 저도 좀 나름대로 또 이해를 못 해주니까 그런 부분에 저도 서운해서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다. 알겠다. 그냥 끝내자 그냥.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됐죠. 그 아니, 여자친구가 장꾸러기 싫어했나 봐요, 그죠? 장꾸러기를. 네.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연락이 안 되면 별의별 상상을 다 하게 되거든요. 그쵸, 그쵸. 사실 예, 일부러 안 받는구나. 아, 누구랑 함께 있어서 안 받는구나. 아, 불편해서 안 받는구나. 왜 하게 되죠? 왜 안 받을까? 뭐 아무튼 진짜 그때부터 나쁜 상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. 아니 근데 그 뭐 여자들한테 실제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좀 바람둥이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건 왜 그런 걸까요?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뭐더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소개팅 같은 그런 소개팅 아무튼 소개팅을 받았는데 제가 좀 그 앞에 있는 상대 배, 여자 친구한테 상대 배라고 하신 건 뭐예요? 상대 배 네? 상대 배우의 배우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려다가 아, 실수로 말을 했어요. 네. 배우자 그러니까 상대 여자분한테 지금 좀 잘해줬어요. 어떻게 보면 그냥 제가 배운 대로 배운 대로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오해를 한 거죠. 뭐 예를 들어 스테이크가 있으면 스테이크를 썰어주고 먼저 뭐 샐러드가 나오면 샐러드 먼저 주고 이런 식으로 좀 챙겨줬어요. 챙겨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오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챙겨주십니까?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부터 제가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미군 무대 용산에 있잖아요. 거기 어머니의 친구분이 거기 계셔가지고 이제 거기 한번 놀러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하고 가서 이제 밥을 먹다가 제가 이제 어린 나이니까 그냥 막 먹고 집어 먹고 그냥 문 있으면 문 그냥 문 저 혼자 열고 그냥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이제 미국 문화는 좀 그런 게 아니잖아요. 그냥 무조건 레디 퍼스트잖아요. 열어주고 문 열어주고 창문 열어주고 뭐 음식 있으면 먼저 먹으라 그러고 이런 게 이제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좀 배웠어요. 어머니 친구분한테 몸에 배워 있었군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저도 미국 무대 가서 한 번 밥 먹었는데 그걸 다 배운 거예요?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배우다가 그 좀 오래 그러니까 배우다가 예.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진영이 형을 만나게 되면서 진영이 형이 이제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제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는 자리였는데 제가 그냥 무턱대고 그냥 저 혼자서 차를 타고 그냥 운전을 한 거예요. 근데 이제 먼저 여자친구를 문을 열어줬어야 되는데 왜 안 열어줬냐. 박진영 씨가? 네.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. 그 자리에서. 그럼 매너가 아니다. 네. 그리고 뭐 음식 같은 경우도 그냥 저는 배고프니까 혼자서 이렇게 집어 먹으니까 거기서도 되고 이제 또 뭐라고 하시고. 뭐라고요? 그러니까 왜 여자를 먼저 챙겨주지 않냐. 정명아, 그런 거 아니다. 먼저 이렇게 여자를 챙겨줘라, 항상. 네. 그게 매너가 있는 거다. 박지영 씨가 그분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건 아니죠? 아니, 그건 아니었어요. 절대 그건 아니고. 여자한테는 무조건 네. 이렇게 좀 매너 네, 좀 있게 챙겨주라고, 된다. 아껴주라고. 아니, 박지영 씨가 원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아요. 매너가 그냥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있죠. 네. 아니, 윤성 씨가 봤을 때는 그 정명 씨가 이렇게 여자분들한테 이렇게 오해 살 만한 행동들 많이 해요? 제가 봤을 때는 좀 하지 않나 싶습니다. 아까 박문현 선배님도 말씀하셨듯이 눈이 과도하게 이렇게 친절을 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눈이 그러네. 굉장히 세대예요 지금. 빨려들어. 그래서 여기 저희 모바일 앱 소티에서 0452님이 혹시 천정면 씨에게 클럽에서 만나서 사귄 여자친구분도 계신가요? 라고. 아 클럽에서. 클럽은 없잖아요. 클럽은 없어요. 아직은 한 번도 없어요. 클럽은 없어요. 네.
옆에서 잘 도와주고 있는데요. 예. 지금 천정준 씨가 굉장히 좀 당황해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러려고 했는데 네? 그럴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아니.